어디가 얼마나 안 좋은 겁니까? 무릎 연골 완화증입니다. 연골? 연골 완화증은 주로 갱년기 중년 여성들한테서 쉽게 발병하는데 여기 보시면 무릎뼈의 관절 연골이 닳아서 많이 약해진 데다가 손상까지 입어서 입원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무슨 이 정도로 입원을 해요? 그냥 입원해서 치료 받아요. 지금 골다공증까지 진행돼서 심해지면 수술까지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아. 미래 이 녀석 전화 안 받는데요? 아, 안 받는데도요. 신경 그만 쓰고 편안한 마음으로 치료부터 받아요. 이게 무슨 꼴이야 진짜. 아, 근데 이번은 왜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럴 형편이 아닙니다. 미래 씨 연락 됐어? 아니요, 전화도 안 받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팀장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나 지금 병원이야. 병원이요? 준우야. 형, 미래 전화 없었어? 안 왔었는데 왜? 아, 미래 방송국에서 뛰쳐나왔어. 뭐? 아니, 내가 찾아갔다가 나오는 거 봤어. 아니, 그런 거 있으면 나한테 전화를 안 해주고. 그래, 넌 지금 어딘데? 아, 민주 씨가 미래 찾다가 사고가 좀 나서 지금 응급실이야. 응급실? 미래는 내가 찾아볼 테니까 일단 좀 쉬어요, 제발. 지금 사람이 없어졌는데 무슨 입원이야. 무리하지 마시고 좀 누워 계세요. 감사합니다. 들었죠? 갑자기 이게 무슨 꼴이야 진짜. 진짜 아픈 사람 같잖아. 아니 왜요? 환자 복 입으니까 더 섹시한데? 지금 놀리는 거지 나? 왜? 내 앞에서 창피했어요? 아니, 쪽팔렸어. 이런 솔직한 모습이 좋다고요 난. 아니, 그나저나 저녁 시간 지나서 밥 안 나올 텐데 배 안 고파요? 난 괜찮으니까 그만 가봐. 혼자 놔두고 어딜 가요? 같이 서줄 사람도 없으면서. 이사 오기 전에 혼자 구급차 타고 잘도 다녔거든.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잠깐 있어봐요. 형, 어디야? 왜 이렇게 안 와? 형수 사고 났다니까. 지금 수술 중인데. 엄청 걱정했나 보네. 큰 사고 아니라니까. 대체 어디를 어떻게 다쳤길래 입원까지 한 겁니까? 아, 그게 연골 연화증이라고 무릎이 좀 약해졌대나 뭐래나. 그거야 당연하죠, 우리 나이에. 누구나 40 넘으면 노화 진행되고 연골 닳고 조금만 삐끗해도 예전처럼 회복 못 된다는 거 몰라요? 노화. 아니, 가뜩이나 무릎 다치 쩔뚝거리면서 어딜 그렇게 뛰어다닙니까? 미래 찾다 그런 거라니까. 넌 좀 빠져있어, 임마. 저 지금 혼내시러 오신 거예요? 아니, 미래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분명히 일 잘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문자 보낼 때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 없었어요. 회의도 잘했고. 근데 제가 자꾸 화장실 간 사이에. 아니, 민주 씨가 무슨 잘못이야. 미래가 적응 못하고 나왔겠지. 아니, 우리 미래가 왜? 지금 방송국 처리가 이상한 데라고. 뭐라고요? 절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면서요. 근데 멀쩡하던 애가 왜 갑자기 집 싸고 나갑니까? 미래 씨네요? 미래 씨! 어떻게 된 거야? 어디야 지금? 죄송해요. 제가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하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모두에게 10년만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 말이 좀 세서 그렇지 나쁜 사람들은 아니야. 그래서 지금 어딘데? 다들 걱정해, 미래 씨. 쉿, 조용히 하니. 하니?
누구랑 같이 있는 거야? 아, 저기 사람들이랑 저 어울리기 힘들면 같이 일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많으니까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보세요. 엄마, 너 어디야, 엄마? 어? 여보세요? 미래야, 구미래! 아, 왜 얘기 잘하고 있는데 전화기는 뺏어요. 지금 그래서 어디랍니까? 누구랑 같이 있대요? 미안하다고만 하고 어딘지는 말 안 했어요. 한이는 뭐야? 아니, 그쪽 팀원들이 애한테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애가 짐 싸고 뛰쳐나갑니까? 지금 우리 애들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오죽했으면 도망쳤겠냐고요? 아, 미래 씨 유치원 보냈어요? 내가 하루 종일 미래 씨만 지키고 있어야 되냐고요? 그래서 내가 특별히 잘 좀 봐달라고 부탁드린 거 아닙니까? 아우, 진짜 그만들 좀 해요. 아우, 네. 유주 씨. 저 미래는 걱정 말고 몸 관리나 좀 잘해요. 너희 남아서 잘 좀 보살펴주고. 형 가려고? 미안하다고만 하고 어딘지 말 안 했어요. 야, 꼬박꼬박 잘 챙겨 먹어야 돼요. 알았어. 이제 그만 가봐. 아, 왜 자꾸 가라 그래요? 저 오늘 여기서 자고 갈 겁니다. 뭐? 왜요? 나 혼자 지내던 사람이야. 혼자 자야 편해. 빨랑 가봐. 아, 이러면 너무 아쉬운데. 걱정도 되고. 이따 내 친구들이 우리 집 들러서 나 갈아입을 옷이랑 갖고 들린다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 그때 뭐 집 들일 때 왔던 그분들? 어. 그리고 미래 씨한테 연락 오면 바로 나한테 알려주고. 걱정하지 말아요. 이 녀석 당장 잡아다가 대령 시킬 테니까. 고마워, 준우 씨. 고맙긴요. 나 정말 강제 휴가 받았네. 고 과장님한테 된통 혼나긴 했지만. 아까 형이 했던 말 너무 마음에 두지 말아요. 워낙 가족들 일이라면 좀 예민해요. 미래 씨 말로는 방송국하고 안 좋은 인연이 있었다고 하던데 예전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 그게 사고가 좀 있었어요. 그날 형수님도 잃고. 그랬구나. 그럼 예민할 만 하겠네. 미래는 내가 갈 만한 데 알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거기가 어딘데? 애초에 방송국 근처엔 가는 게 아니었는데, 그치? 너 또 거기 갔지? 너 어디 있는지 다 아니까 안 나기만 해봐. 알면 그냥 있어줘. 고미래! 너 일로 와. 오빠! 이 다리 몽댕이를 확 그냥! 아, 나중에 얘기하자니까 왜 여기까지 찾아와! 다 지금 너 때문에 걱정이고 얼마나 여럿이 고생인 줄 알아? 너 잡히면 사망일 줄 알아, 어? 조용하게 저게 야, 거기 안 서둬! 잡히기만 하면 넣어줄. 어쩌 위험하게 저게. 멈춰!
괜찮으세요? 지금 괜찮게 생겼어? 너 때문에 큰 사고 나서 죽을 뻔했어. 죄송합니다.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너무 뭐라 그러지 마세요. 아 지금 뭐라고 안 그러게 생겼어요? 내가 도무지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아 미안하다고. 너 근데 방송에서 왜 뛰쳐나온 거야, 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냥. 그냥? 미래 씨, 나한테 편히 얘기해요. 그래야 나도 뭔가 대처를 할 수 있어요. 팀원들이 커피 사러 간다 그래서 나도 휴게실에 잠깐 갔었는데. 아, 난 또 누구라고. 고 작가 오빠가 고상식이었구만. 지금 우리 시청에 근무하는 고 과장님. 혹시 피는 못 속이나 봐. 동생도 이쪽 일 하게 된 거 보면. 우리 오빠 잘 아세요? 그럼 잘 알다마다. 오빠 이제 그만 좀 편히 살라고 해. 다 지난 일로 아직까지 죄책감에 빠져 살지 말라고. 우리 오빠가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럼 그럼. 그냥 사고였지. 단순 사고. 미래야. 미래 씨. 네. 아니 대체 뭔 일 있었길래 그래? 누구 만나기라도 한 거야? 네, 아니. 네, 직원들이 있었는데 드라마 만드는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그냥 저는 갑자기 너무 겁이 나고 그래서. 천천히 마셔요. 천천히. 아무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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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정말 다시 일해볼 생각 없는 거야?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저기 좀 봐. 엄마 곁에 꼭 붙어서 떠나질 않네. 제가 한이에요. 저도 오랜만에 왔는데 얼마 전에 새끼를 낳았더라고요. 이쁘죠? 그러네. 미래 씨. 네? 처음엔 누구나 도움이 필요해. 한이는 처음부터 잘 달렸어? 처음부터 달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나도 처음엔 엄청 두렵고 힘들었어. 드디어 꿈을 이뤘나 싶었지만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하는 게 맞는 건가? 왜요? 입사 초기에 합격됐다는 소식 듣고 신나서 들어갔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거든. 결혼까지 앞두고 있었는데. 그때는 조연출 때라 사생활이라는 게 없어서 그 사람 마지막 가는 얼굴도 못 봤어. 그땐 정말 이 일을 하는 게 맞는 건가, 내가 대체 뭘 위해서 일하는 건가 매일매일 울면서 촬영 나가고 울면서 편집실 뛰어가고. 아, 그땐 나도 도망치고 싶었지. 근데 도망갈 데가 없더라고. 그러다 어느새 여기까지 와버렸고.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겁나고 도망가고 싶고 그거 미래 씨만 그런 거 아니야. 나도 그랬어. 근데 난 도망갈 곳도 그만둘 용기도 없었던 것뿐이야. 그러니까 미래 씨 두려워해도 돼. 겁먹지 말라고 안 할게. 그래도 되니까. 그게 지금 당연한 거니까.
다만 미래 씨가 지금 어떤 마음일지 잘 아는 사람이 이렇게 곁에 있다는 것만 알아줘. 지금 우는 거야? 아니에요, 땀이에요. 앞으로도 두렵고 힘들 땐 그냥 편하게 얘기해. 나 드라마 PD기 전에 그냥 옆집 아줌마잖아. 네. 얘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같이 가자니까 말도 안 듣고. 혼자 시간 좀 보내다가 마음 편해지면 와. 오빠. 어. 미안하다고. 괜히 걱정하게 해서. 너만 괜찮으면 돼, 너만. 오빠도 괜찮은 거지? 그럼. 하는 사람을 잃었거든. 결혼까지 앞두고 있었는데. 눈을 감고 널 그려보지 마. 숨을 참고 널 느껴보지 마. 희미하게 주위 맴도는 걸날 부르는 작은 너의 목소리 어디 숨어 기다리는지 하루 종일 나도 뭐 일 잘하고 있다고 큰소리 쳐놓고 미래 씨 없어진 것도 모르고 있었으니 잘못이죠. 모르면 좀 어때요? 아까 달려오는 말 피하다가 넘어져서 더 심해진 거 아닙니까? 그땐 진짜 놀랐는데 지금은 괜찮...
어? 이거 아까 다친 거예요? 괜찮아요. 뭐 좀 쓸린 건데요. 그보다 본의 아니게 미래한테 하는 얘기를 다 듣게 됐네요. 그래요? 에휴, 다 지난 일인데요. 뭐 괜찮아요. 많이 힘들었겠어요. 항상 옆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을 땐 정말 하루하루가 견디기 힘들죠. 그러고 보니 고 과장님도 안 내리는 게 바로 엊그제 같은데. 뭐 아무튼 오늘 미래한테 여러모로 애 많이 써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내일 퇴원이시라고요? 네. 그럼 들어가죠. 저 잠깐만요. 어른이어서 알 수 있는 게 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남자가 어떤 마음인지 청진기를 대보지 않아도. 어른이 되어도 모르는 게 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여자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다. 고상식 씨. 좋아해요?